Hi, my name is Lustboy from Team Thrumit, and this is my basic champion guide to Bard. Bard는 팀워크와 바드의 스킬을 활용, 팀원들의 바드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솔로크에서 그다지 좋은 챔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플레이를 하는 재미도 있는데요. 바드의 솔로크에서는 궁극기를 쓸 때 팀원들에게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알려주고 바드의 포탈 사용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바드의 라인전에서 공격적인 방법은 Q와 평타밖에 없기 때문에 Q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한 개의 패시브를 수집할 때마다 약 한 개의 W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맞춰 만화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바드의 Q는 맞추기 힘들지만 보상이 확실한 스킬입니다. 팀파이트에서 상대 캐리를 맞추는데 욕심을 내지 말고 Q를 스턴으로 맞출 수 있다면 바로바로 써줍니다. 궁극기는 최대한 손에 들고 있다가 상대방 캐리에 맞출 수 있다면 팀파이트에서 주저하지 말고 써주세요. W는 이동 속도로 사용하고 이는 한타가 끝나갈 때 도주기 또는 추격기로 사용합니다. 바드는 다른 챔피언처럼 Q 플래시 트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많이 사용하세요. 짧은 포탈이라도 도주나 추격에 도움이 되곤 합니다. 긴 포탈만 찾지 마시고 짧은 포탈도 열어주세요. 빨간색은 9개의 하이드립 펜, 노란색은 9개의 고정 체력, 파란색에는 3개의 마법 정력과 6개의 마나 리젠을 넣어주세요. 왕눈에 3개의 고정 암호를 넣습니다. 파란색에 룬을 섞어 낀 이유는 바드는 라인전에서의 W 때문에 마나 소비가 커서 마나 리젠을 넣었고 파란색의 전부를 마나 리젠으로 채울 필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마법 정력을 섞습니다. 마스터리는 0, 9, 21을 사용합니다. 평범한 서포터 마스터리입니다. 0, 9, 21 안에서 좋아 보이는 걸 아무도가나 찍어도 됩니다. 스킬은 Q, W, E 순서로 찍고 만약 3레벨 타이밍에 갱킹을 당할 것 같지 않다면 3레벨에 E 대신 Q를 찍어도 좋습니다. 3레벨에 만약 갱킹을 당할 것 같지 않고 라인전이 힘들거나 상대방의 라인 유지력이 너무 강력하다면 Q를 올리는 것보다 W에 1레벨을 더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스킬은 R, Q, E, W 순서로 마스터해주세요. 주문 도둑검을 시작으로 시야 속 모빌리티 부채를 빠르게 업그레이드합니다. 이후 배너 오브 커맨드, 프로자나트 또는 지크의 전령 또는 미카엘을 사고 이후에는 상대방 데미지 비율에 따라 탱킹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해줍니다. 최종 아이템 트리는 탈리스만, 시야 속 모빌리티 부츠, 배너 오브 커맨드, 지크의 전령, 한계 유동성 있는 빈칸에 되겠습니다. 배너 오브 커맨드를 첫 코어로 가는 이유는 바드는 스탯이 좋지 않은데 근접해서 싸워야 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좋은 방어 아이템인 이지스를 가고 그 상위 아이템인 배너 오브 커맨드를 가는 것인데요. 배너 대신 솔라를 가도 무방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this basic Bard champion guide. Make sure to follow me on Twitter at lustboylol and check out my other videos at workhorse.com.